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호접란을 전에 부비부비와 같은 그러니까 수술을 안그 수정을 했어요. 집어넣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얘가 언제 어떻게 다 익은 건지 알수 없었는데 일단 터져버렸어요. 첫 번째 터진 거를 갖다가 일단은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영상을 여기 터졌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이렇게 터져서 지금 씨앗이 다 날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제가 이게 처음이거든요. 호접란 키우는 것도 처음이고 아직 1년도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확히 몰라서 일단 첫 번째 실험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것도 터졌는데 얘는 어딘가에다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청소할 때 사라졌는지 없어졌고요. 그 나머지들도 다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조직배양도 아니고 무슨 균배양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 상토에다 지난번에 뜨거운 물로 했는데요. 그렇게 뜨거운 물로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수돗물 찬물로 했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한천 한천을 묵처럼 써보려고요. 지난번에 해보니까 200cc에 두컵 그러니까 페트병 뚜껑으로 두 컵이요. 예. 그게 페트병 하나가 5cc일지 얼마일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로 해가지고 한번 해봐서 그렇게 놓고 하려고요. 근데 일단 터진 게 하나라서 터진 거 터진 거는 이 시방의 색깔이 그 연두색보다 더 흐린 색으로 바뀌고요. 나머지 터지지 않은 건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터진 얘를 잘라서 이러는 사이에 또 씨앗이 또 바다닥 여기 떨어졌어요.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씨앗 여기에 뿌려보겠습니다. 다 사라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구해보려고. 사실 어느 게 씨앗이고 아닌지도 정확히 잘 모르지만 솜뭉텅이 같잖아요. 여기에 씨앗이 있겠죠. 이렇게 막 뿌려지는 게 있네요. 저번에는 다 뿌려지고 없어지고 나머지 이 솜뭉치만 놔뒀나? 처음이니까요. 태어나서 우리가 엄마한테 태어났을 때 으앙 가지고 울면 아 얘가 우니까 배고픈가? 뭐 기저귀가 저 대소변 옷에 묻었나? 뭐 이러면서 다 갈아주시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태어나서 뭐 아는 거 있습니까? 저도 지금 아는 거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두 번째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얘를 이렇게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 전에 얘를 갈라야 되는 건지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 다음 거 한번 갈라볼까요? 잠깐만요. 시방 중에서 이것이 가장 연두색에 가까워서요. 얘를 한번 터트려 볼까요? 어? 안 터지네. 억지로 갈라서 해봅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개수래요. 얘는 영양분이 없는 상태로 우리 쌀에 그 우리 쌀을 먹을 때 쌀의 배아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어디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게 없어서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한천이나 뭐 그런 게 중요한데 그 한천에 만약에 뭐 묵쓸 때는 그렇거든요. 뭐 묵가루 한 컵대 물네 컵으로 끓인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야죠, 뭐. 네. 또 한천도 해볼게요. 한천은 지난번에 사실 한천이 낮은 온도에 굳는다고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붓는 방법을 했는데, 그때 농도가 좀 약했는지, 굳지가 않아서 다시 한 뚜껑을 더 집어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렸는데 그 플라스틱 그릇이 완전 찌그러지고 터지고 막그 아니 터진 것보다 넘쳤어요. 이번에는 그냥 물에서 끓여 보겠습니다.
냄비에다 놓고 그렇게 해서 실험해 볼게요. 한천가루 절뚝방울. 아, 그게 불편하네. 숟가락이 아니고 뚜껑으로 하려니까. 사실 물 알아야죠. 하나. 이게 실패할지. 아, 잠시 하고. 뚜껑에 가루 넣는 것도 한참 걸리네요. 여기 두 번째 뚜껑이요. 네. 제가 지난번에 결과로는 이두 뚜껑에다가 200cc. 200cc는 우리 그 종이컵 한 컵이 200cc거든요. 그리고 계량컵도 200cc고요. 잠깐만요. 여기요, 한 컵. 이걸 저어서 끓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불에, 가스불에 꺼가지고,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뭐죠? 묵을 만들어서 이 유리컵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터지지 않았는데, 아까는 강제로 한번 뜯어봤는데, 터질 때까지 기다리죠, 뭐. 다음번에 그거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천에 그 농도, 이것도 어디도 안써 있어요. 정말, 아, 그게 비밀인가 봐요, 극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실험입니다. 이것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